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갈수록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파종 작업과 노동력 절감 기술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맞아 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재배 신기술을 지난 19일 군위군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날 조영숙 원장을 비롯한 농업인, 시군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직파 핵심 기술을 현장에서 시연하고 파종 후 임모 향상 관리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이어 농업 현장 적용 시 어려움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드론 직파 벼 재배 기술은 파종, 병해충 방제, 제초제 살포 등 수확을 제외한 전 과정을 드론으로 재배합니다. 일반적인 이양 재배와 비교하면 육묘, 모내기가 없고 종자가 적게 들어 1헥타르당 119만 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술 보급과에서는 도내 벼 재배 면적 9만 4,700헥타르에 10%만 직파를 해도 1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올해 첫 화상병이 발생해 경북도는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도내 유입 차단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해 발생 과원 인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증 구분, 약재 방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상병 발생 정보와 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 보급과에서는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시료나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지난 2021년 경북에서 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자체 개발하고 사전 예방과 차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추진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3년간 동해안권, 남부권, 북부권 3개 권역별 국산밀 적품종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15일 경주시 양강읍에서 국산밀의 경북지역 적합품종 선발시험 중간점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종수 연구개발국장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밀 4품종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에 대해 경주지역 시험재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종한 국산밀 4품종의 경우 내한성과 생육상태 등이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며 특히 백강밀이 경주에서 재배 적응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장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권역의 국산밀 현지 적응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과제 합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원, 목포대, 충남대 등 9개 기관 과제 책임자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상 기반 시설 과체류 정밀 생육 진단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육묘 표준화 기술에 대해 2차 과제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채소 스마트 온실을 찾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해 2021년부터 7년간 3,8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기존 1세대 스마트팜에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스마트팜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합니다. 경북도는 영상기반 시설과체류, 정밀생육진단 등 총 3개 과제가 선정돼 공동연구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에서는 경상북도 병해충 예보앱을 이용해 미국 산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의 방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월 동안 알에서 약충이 50% 이상 부화한 시점인 5월 중하순이 방제적기로 예측돼 농가에 집중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기획교육과는 지난 16일과 17일 칠곡 평산 아카데미에서 농창업에 관심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창업 브랜드 개발 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6월 8일까지 매주 진행되며 맞춤형 창업 교육을 통해 개별 농가 로고 등 차별화된 브랜딩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난 16일 경산시 복숭아 마이스터 농가를 찾아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숭아 수형별 장단점과 초기 수형 구성 등 복숭아 학예 전정과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고양국제꽃 박람회 화훼 신품종 콘테스트에서 구미화훼연구소가 육성한 신품종 장미 버닝골드가 우수 품종상을 수상했습니다. 절화장미 버닝골드는 노란색의 화려한 색상과 고온기, 안정적인 생산 등 재배 특성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품종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